천천히 차곡차곡 오랫동안 쌓으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후 네. 1전 1승이지만 경기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대할 만하고요. 최경훈 선수 역시 이측적인 부분 뛰어나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가볍게 부분. 네. 가볍게 몸 풀러왔다는 여유로운 각오를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 그렇습니다. 오 빠른 후. 어우 지경턱 날카롭네요. 자 헤비급이기 때문에 네. 휘두르는 펀치에 한 번 걸리면 네.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헤비급 선수들 치고는 아까 미드급 선수보다는 키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스피드. 헤비급이 인속도면 엄청 빠른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건 제가 눈으로 진짜 보고 싶네요. 우와 진짜 크다. 제가 핸드폰으로 봤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중계하려고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고 바로 앞인데 어우 엄청 빠른 스택 김민재 선수. 최경수 선수도 지지 않습니다. 오 라이트 빠른 라이트 잘 맞췄죠. 오 레오킥 밑에 맞췄나요? 다행히 밑에 살짝 다행입니다. 하지만 휘청할 정도라면은 최경수 선수 레오킥이 엄청난 파워였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네요. 아래쪽인 것 같은데 다행히 많이 쉬어야겠죠? 약간 방금 전 로우킥도 약간 입식식 로우킥이죠? 스텝 밟어 들어가면서 압박하는 느낌에서 로우킥이었고요. 확실히 최경도 선수는 입식적인 부분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90kg 이상입니다. 네. 그 룰북 있나요? 저 룰북 여기는 네, 헤비급이라서요, 저희가 120k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kg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20kg가 헤비급. 체중 기준입니다. 전병준님. 난디네르덴 오크 선수 오셔주십시오. 아, 부대표님 옆에 계시면서 들어오셨네요. 오! 맞췄어요! 맞췄어요! 자, 지금 데미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 넘겼어요! 김우재 선수의 플랜입니다. 바로! 마운트 바로 타죠. 천천히 하라는 소재영 관장님. 이야. 기분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 자 헤비급 같지 않은 스피드를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암바그립을 할 건지 포기하지 않고 마운드를 눌렀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야 김은재 120kg 정도 되는 몸무게로 저 스피드. 하지만 120kg는 아니거든요. 김은재 선수가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 몸무게 실제로. 네, 두 선수 모두 100kg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심장이 헤비급에서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작죠. 174, 5 되기 때문에. 어! 파운딩 두 번 들어갔고요. 한 번 더. 최경서 움직여야 돼요. 네, 무식하게 들어갔습니다. 최경서 선수라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까요? 저 상황에서 헤비급이 깔리면 네. 같은 헤비급이라도 네. 나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심지어 지금 김은재 선수가 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의 몸을 같이 네. 타면서 눌러놓거든요. 맞습니다. 자, 마운트가 깔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파운딩 계속 맞고 있죠.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아, 이대로 말릴 수 있거든요. 파운딩! 아! 김은재 각오 기억나네요.